호라? 매니저님 일로 와봐요. 자,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그 다음 맥주 바로 인천 양장의 요거요. 인천 맥주네요. 인천 맥주의 목류병 IPA입니다. 병이 좀 투명한 색깔에다가 이렇게 위에 프린팅이 됐나? 이렇게 투명한 스티커가 올라가는데 라벨이 되게 예쁘죠? 라벨이 되게 예쁘고요. 아, 코리안 킹스라는 소문 있어요? 어이, 기대되는데? 어이. 아, 맞아요. 원래는 칼리가리였다가 좀 더 로컬함을 챙기기 위해서인지 인천 맥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 태어났습니다.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희 집 앞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7,500원쯤에 판매하고 있길래 사왔습니다. 진짜 여러분들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. 동네 마트에서 8도짜리 더블 뉴잉글랜드 IPA를 파는 세상이 왔습니다. 멋진 세상이 됐죠. 기대가 되네요. 뭐 솔직히 크게 할 얘기는 없고 병입이 좀 되긴 했어요. 병입이 지금 11월 29일 거라 한 달하고 일주일? 근데 뭐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그 냉장 보관이 다 돼 있으니까요. 막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계속 거기 있었다면 어떤 홉이 들어갔다 막 이런 좀 스펙에 관한 얘기. 아 있구나. 시트라, 아이다호 세븐, 모자이, 파인애플, 시트러스, 핵과류 향이 난다고 합니다. 먹어보죠. 오야. 그러게요. 약간 조금 캐러멜 몰트 같은 거를 활용한 색이긴 하네요. 조금 주황빛에 가까운데 제가 최근에 트리하우스 갔을 때 트리하우스가 대부분 좀 이런 색이었어요. 좀 클래식한 브로리다 보니까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는 됩니다. 약간 더 뉴잉글랜드 IPA 중에서는 클래식한 레시피를 사용한 것 같아요. 외관 되게 예쁘네요. 아주 탁하고 거품 적당히 쌓입니다. 호라? 매니저님 일로 와봐요. 아니 먹어봐. 괜찮지 않나? 맞지? 맞지? 8도 부즈 잘 잡았지? 조금 부즈 있는데 신선하면 충분히 다 가려졌을 듯. 아, 한 2조 아니었으면. 네. 아씨 맛있다. 호들갑이 아니었네요. 죄송합니다. 가끔씩 사실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사람들이 맥주 맛있다, 뭔 맥주 맛있다 이런 거면 아, 또 호들갑 떠네 이런 생각으로 보통은 맥주를 먹거든요. 아, 맛있네요.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언제 한 얘기 여러분 뭡니까? 빡빡이 수도승 그림이 그려진 맥주로 맛있다. 이거의 오리엔탈 버전이죠. 오늘도 증명 완료. 약간 더 달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지금 딱 좋은데요? 달면 조금 과할 것 같아요. 사실 지금도 딱 과하기 직전이라 보거든요 저한테는. 그리고 또 이 생각이 드는 거죠. 예를 들어 뭐 에이크루나 크래프트 브로스 이런 뛰어난 한국 IPA들 구하려면 바틀샵 가거나 브루어리 가가지고 막 해야 되잖아요. 얘는 저희 집에서 한 8분 걸으면 롯데마트 나오거든요. 롯데마트 가서 그냥 살 수 있다. 샐러드도 좀 사고 저녁으로 먹을 고기도 사고 하면서 같이 살 수 있다. 이 점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당연히 세계 최고다 까진 아니에요. 괜히 더 호들갑 들고 먹었다가 실망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세계 최고급은 아닙니다. 근데 한국의 평균적인 수준을 고려한다면 정말 뛰어나요. 제가 해외 가서 먹은 한 IPA 35% 이상입니다. 정말 아 좋다. 진짜 좋다. 이 8도의 더블 IPA가 도수를 올리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. 무조건 일단 단점을 가져가는 거예요. 약간 좀 알코올이 튈 수 있고 맥주가 과해질 수 있어요. 그런 단점을 가져가는 대신에 그 폭발력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더블 IPA라고 무조건 폭발적이고 주시하고 맛있는 게 아니에요. 요거는 잘해야지 얻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단점은 가져가는데 내가 더 잘할수록 따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. 더블 IPA는 좀 그런 리스크가 있는 스타일입니다. 따서 갚아야 돼. 근데 얘는 갚았어요. 충분히 더블 IPA라 체급이 가지는 장단점을 잘 이용해서 상당히 훌륭하게 뽑아낸 것 같습니다. 맛있네요 진짜로. 인정. 잘 느끼죠? 카스가 쓰다, 하이트가 쓰다, 뭐 테라가 너무 쓰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약간 이제 논리적으로 사실 이해를 못하는 거죠. 이제 말로는 아, 그럴 수 있죠 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은 어떻게 이게 쓸 수가 있지 이런 생각 드는 거죠. IBU가 10이거든요 카스 같은 경우는. 이것도 많이 낮아진 거예요. 맞아 맞아. 제가 그 친한 오비 공장장님을 아세요? 전 공장장님. 너무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제가 대기업 맥주에 만날 때마다 하나씩 물어보는데 저번에 들은 거
제일 재밌었던 얘기. 카스 레서피. 계속 바뀌는 거래요. 카스에는 어떤 호비 있어요? 물으니까 그냥 돌려가면서 쓴대요. 정해진 게 없대요. 요것도 되게 재밌어요. 뭔가 저 이제 맥주를 양조를 하는 입장으로서 딱 레서피에 정해져야 될 것 같잖아요. 근데 그냥 제일 구하기 쉽고 여유 있는 거. 호흡은 계속 바뀐대요. 그래서 호흡은 자주 바뀌어가지고 뭐 딱 이 호비다 이 호비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없다고 하고, 레서피가 바뀌는데 주로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에는 그 독일 맥주가 되게 인기였거든요. 전 세계 그 한국 전국적으로 그때는 그래서 거의 필수너급으로 IBU가 올라왔대요. 좀 유행 맞추려고. 그리고 한 2010년 이후로 사람들이 좀 더 순한 맥주를 찾게 되면서 IBU가 20, 30쯤에서 10 가까이 확 내려왔다 하더라고요. 좀 그런 얘기 해주시는데 되게 신기했습니다. 저는 뭐라 좀 약간 생각 속에서 대기업 맥주는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었어요. 계속 바뀐대.